반찬 김치만 있어도 되지? 그럼. 내가 늦잠을 잤네. 잘하셨어요. 잠 잘 자주니까 이렇게 몸이 가벼워. 그럼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떡국 끓였어? 이 아가씨가요. 전 포기만 했어요. 맛있다. 짜지도 않고 떡국을 싸왔어? 네. 하여튼 요즘 아가씨들 같지가 않아. 누가 데려갈지. 오빠가 나 데려간대요. 응? 그랬잖아. 사람 갖고 놀지 좀 마.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서. 그 콩밭 나도 궁금해. 전형적인 오렌지 쪽이에요. 스님 될 사람이 험담은. 험담이야? 한국 여자들 오렌지 쪽 좋아하잖아. 루비부터. 식어. 어서들 먹어. 오빠는 무슨 족에 해당할까? 나? 배추족. 니네 청명작이야? 어떻게 알았어? 오빠 이름 서영국? 어. 비치 누나 사귀는 사람 니네 오빠래. 오마이 갓발. 저기만 앉아서 힐사이드 해지 포울사이드 해지 이렇게 왔다 가면서 가는 거야. 계속 에지로만 타는 거야. 안 그러면 위험해. 알지? 그러니까 집에선 너랑 친구 이상 감정 갖지 말라고. 이미 가졌는데? 나 아빠한테도 얘기했단 말이야. 대학 들어가면 사회감으로 생각해봐달라고. 그러니까 뭘 하셔? 펄쩍 안 뛰셨어. 그럼 반은 수긍하신 거야. 영국이 형이랑 빛이 누나 허락하고 우린 단념시킬 거야 아마. 왜? 어떻게든 알아봐야지. 너 어쩔 거야? 누나 행복 빌어주고 물러날 거야? 일단 니네 아빠 생각 알아봐. 너 물러날 준비부터 하지 마, 응? 점심 몇 시에 먹을래? 안 먹어. 집에 다녀올 거야. 무슨 절식이나. 아유, 성의를 보여야지. 그럼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냐. 음식이라도 푸지게 내야지. 얼른 들어가자. 야, 오늘 드라마 몇이라고? 10시요. 어머님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졸리셔서? 눈을 까지지 그래도 봐야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누구예요? 끝순이요. 예, 영국아! 예, 끝순이 왔다. 어머니요, 차, 차. 그럼 어머니 주무신다고 하고 아버지가 끝순이 데리고 나가세요. 왔어? 네. 뭐 연락도 안 오고? 아빠 계실 줄 알고. 엄마 스키장에서 안 왔어? 어제 늦게 왔어, 차. 오빠 호박이네 새 들었다는 거 사실이야? 왜? 엄마 보려고. 깨우지 마. 안 깨워. 예, 저 어머니 감기 있으셔. 알았어. 왜 저렇게 초췌해? 피곤하니까. 나 점심 안 먹었지? 응. 우리 나가서 먹자. 엄마 자는데? 입맛 없대. 자, 아플 땐 푹 자야 돼. 너 그거 준비하고 너. 예. 과일 좀 줄까? 아니야. 저 아줌마 있죠? 우리 집사람 깨어나면 죽이라도 좀 먹여줘요. 네.
어. 내가 물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 앉아 있어. 응? 어, 물. 가만.